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원래는 나눔하려고 했던 누군가에게 선물 주려고 할때 감사합니다. 그걸 꼽아서 드리려고 했다가 나눔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 거에다 화분에다 꽂아놨어요. 얘는 몬스테라 유묘 사가지고 키운 거고요. 오늘 할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옥상 정원에서 계속 매일 막 원하는 대로 다 따먹던 그 방울토마토가 여기는 북향, 남향, 동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북향이에요. 근데 빛이 조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북북서향이더라고요. 그런데 이 어려운 장미, 유럽 사계 미니 장미인데 이게 옥상정원에서 키우던 건데 꽃을 많이 보여주던 얘도 비실비실하고요. 그보다 더 야채 채소인 이 토마토를 키는 크지만 봐요. 토마토 키는 크지만 얘들 지금 안 자라잖아요. 토마토 뿌리는 엄청 많이 자라요.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 많이 자라고 있는데 욕심은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사과에서 뿌리가 나온 굉장히 많은 사과를 먹어봐도 그 중에 하나가 씨앗에서 뿌리까지 나온 사과 심었어요. 그러니까 바로 며칠 일주일이 아니라 3일도 안 돼서 뭐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. 뿌리가 이미 나 있는 거고. 그리고 얘들은 제 생각에는 애니시다가 집에 갔다 오니까 싹 말라 죽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꽃에서 시방 꽃들이 얘가 애니시다인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름을 안 써놔서 모르겠어요. 보세요, 이 아이들도 이렇게 뿌리 나고 있죠. 뿌리 보여요? 뿌리? 촬영이 잘안 되고 있네. 여기요, 뿌리 보이죠? 처음엔 이 방울토마토에 꽃이 펴서 부비부비 해가지고 두 개는 따먹었는데요.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요. 얘들한테도 미안한 일인 것 같고. 이제는 그만 키워야 될까 봐요. 그리고 저런 싹들도. 그러니까 사과나 지금 애니시다 아니면 기타 이슬아지 이런 싹들도 다 이제는 보내야 될것 같네요. 어쨌든 옥상 정원과 그 농가 그리고 제 집인 확장형 거실 중에 창문만 조금 있는 게 그리고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완전히 북향, 그러니까 북북서향이라서 지는 해에 조금 들어오는 이곳이거든요. 결국 제일 중요한 건전 햇빛 같아요. 햇빛이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엄청나게 좋은 옥상 정원이 있었고요. 그 옥상 정원에서는 정말 진짜 애들이 겁나게 잘 자랐고요. 그다음에 농가는 기존에 있던 그 잡초들을 제거를 못해서 그 잡초가 비비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말라 죽기도 하고 밑에 개들하고의 싸움 때문에 힘들고 벌레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 무엇보다도 제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.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거이 몬스테라 예, 지금 새잎 나고 있는데요. 얘는 옥상 정원에서 엄청나게 잘 됐던 그 점란인데요. 점란의 그 아주 조그만 것들을 물꽂이해서 뭐 지난 겨울에 얘들이 살아난 거를 옮겨 심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점란은 사실 옮겨 달래니까 이 얘네들 그 물꽂이한 거 보고선 그냥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뒀다가 누군가에게 줬어요. 그것도 이사도 안 해주네요.
그러니까 결국 가져온 게 이, 소나무. 소나무하고 남촌 제일 어린 거. 제가 집에서 가져온 꽃들. 그리고 여기, 홍콩 야자. 그리고 호야. 이거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. 보세요. 요거는 내가 그 금전수가 하나의 감자처럼 된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두 번째 옮겨 심을 땐 그래서 버리려던 화분에다 심었던 건데 그거를 저번에 세 개로 나눴잖아요. 그중에 제일 어린 녀석 가져왔는데 새 잎이 나고 있잖아요. 이렇게 굉장히 세 개의 새 잎도 나오고 있고. 예. 사무실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것만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아, 참 아쉬워요. 그렇다고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제가 농가를 가는 것도 무섭고요. 하여튼 오늘 횡설수설 말이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